안녕하세요. 식당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모든 셀프 안녕하세요. 식당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모든 셀프 나 왜 이렇게 숨 혀가 안 되지? 미쳤나? 안녕하세요. 식당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보는 시간, 식당 셀전의 썰맨입니다. 자, 이렇게 또 발음이 안 될 땐 더럽게 안 됩니다. 양해해 주시고요.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또 너무너무 간단해가지고 또 썰맨이 또 유튜브 날로 먹기 시작했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할 만한 그런 레시피입니다. 자, 아이들 또 그리고 온 가족 그리고 아빠의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반찬입니다. 이것 하나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들 맛있는 반찬을, 맛있는 술안주를 아이들과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만드는 방법도 너무나 간단해가지고 야 이거 영상 분량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짧은 영상입니다. 자, 이게 삶고 까기만 하면 끝나는 그런 반찬,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썰맨의 팁은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. 영상 시청하실 때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귀염둥이 식당설전 썰맨입니다. 오늘 썰맨과 함께 마약계란 한번 도전해볼게요. 계란 삶으실 때 계란 껍질 잘 안 벗겨지는 이유, 냉장고에 넣었던 거 바로 삶으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잘 안 벗겨집니다. 한두 시간 정도 외부에다가 방치해놓고 어느 정도 계란이 온도가 맞춰졌을 때 삶으시면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. 아셨죠? 한두 시간 정도 꼭 실외에 방치해놓고 나는 이거 삶으세요. 다음은 이제 그 담아놓을 보관통, 통을 넣는데 8알 정도 삶을 거니까 이 높이를 가늠하는 거예요. 아, 요 정도 올라오면 되겠다라고 가늠한 다음에 설탕, 간장, 물 1:1:1이니까 그 정도 높이가 올라오면 물부터 먼저 한번 부어보는 거예요. 자, 저 종이컵으로 4컵을 부었습니다. 그 다음은 간장도 그럼 똑같이 1:1:1이니까 4컵을 넣어줘야 되겠죠. 마찬가지로 간장 넣고 나면 설탕도 4컵을 넣게 되는데 너무 많이 쓴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. 이거 마시는 거 아닙니다. 살짝 절여지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4컵 들어가도 뭐 무의미합니다. 단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한 컵 정도 빼셔도 무방하니까. 자, 그리고 설탕이 잘 안 풀어집니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잘 저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국물에 감칠맛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마를 끓이지 않고 그냥 밑에다 깔아줍니다. 자, 다음은 뭐 워낙 분량이 안 나와가지고 양파 저미는 거 영상 찍어봤습니다.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잘 어색하네. 자, 다음은 이제 파프리카 색감을 위해서 넣은 거니까요. 꼭 이거 다 넣을 필요 없다. 정말 다 응용이라고 말씀드렸죠. 요리에 정도는 없습니다. 응용해서 드시면 됩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대파. 대파 흰 머리 부분만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. 얇게 저미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쓸지 마시고요. 최대한 얇게 대파채 쓰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러면 끝난 겁니다. 뭐 없습니다. 이게 다예요. 절임용 간장물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뭐 계란 삶고 까서 넣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정말 진짜 끝나는 겁니다. 믿어보세요. 아니지, 소금 한번 더 넣어야지. 자, 이렇게 계란 삶을 때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 계란이 잘 벗겨지게 됩니다. 자, 실온에 한 2시간 정도 방치됐던 계란을 넣었는데 아, 이때 제가 집에서 넣는 말 조금 깨졌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넣으실 때 조심스럽게 아주 그냥 남편 다루듯이 그냥 살살 아주 그냥 이놈의 인간 이런 왼수 그냥 다루듯이 살살 그냥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넣은 다음에 반숙. 반숙은 약 한 6분 30초에서 7분 정도, 완숙은 약 11분에서 12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. 끓는 물에 넣으시는 거예요. 아셨죠? 끓는 계란 하시는 방법 마스터 하시는 겁니다. 이렇게 삶고 나면 찬물에다가 이렇게 한 10분 정도 담가 두시면 열기가 식게 됩니다. 그러면 계란이 이렇게 잘 벗겨지게 됩니다. 아셨죠? 이렇게 해서 깐 다음에 이제 아까 만들어 놓았던 간장물에다가 이제 계란을 넣어주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. 계란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. 자, 이 두 번째 넣는 계란은 저 여왕벌이죠. 깐 건데 아우 더러워 진짜. 아, 더럽게 못 가야지. 네, 이렇게 깐 거고요. 자, 나머지 것들은 깨끗하게 잘 까졌습니다. 이렇게 해서 총 8알이었는데 한 알이 유실되고 이렇게 총 7알을 네, 삶게 되었습니다. 절임 시간은 한 5시간 정도고요. 이렇게 끓인 그 간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참깨 그리고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맛있는 마약 계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아, 삶는 시간도 아주 적당했고 딱 잘라보면 어떤 느낌이냐 딱 보이시죠? 밥에다가 간장 딱 넣어가지고 이 노른자에다가 척 비벼가지고 먹으면 버터 살짝 엮고 그냥 아이고 맛있겠다. 아이고 맛있겠다. 자, 오늘 저녁 이 마약 계란 한번 도전해보셔서 온 가족이 맛있는 저녁 식사 한번 해보시는 건
어떨까요? 지금까지 썰맨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전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맨이만 물러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.